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전원이 사인을 했다는군요. 검수완박 법안에. 그 속내는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, 이재명 전 후보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는 이제 다 짐작하실 겁니다. 그러면 법안 이름을 진짜 바꿔야 될것 같아요. 그 문재명 보호법으로. 차라리 저는 이두분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들은 맨날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. 국민을 위해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이 검수완박은요, 국민에게서 법적인 선택권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.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저는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. 지금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낼 수도 있고 검찰에 고소장을 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검수완박을 해버리면 검찰에 고소장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. 오로지 경찰에만 고소장을 내는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이런 법안을 버젓이 국민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. 이제 아마 지난번에 그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통과시킬 때처럼 그냥 아마 날치기 할 겁니다. 결국은 날치기 아닙니까?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의 저항권이라는 것도 있어요. 저는 온 국민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항권 행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. 왜냐하면 현재 구조로 국민의힘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려서. 국민들께 의지하지 않고는 이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.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 다닐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데모하셨습니까? 저항권 아니었습니까? 지금 국민들께서는 바로 그 저항권 행사를 통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주시면 저는 딱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